뉴스타트의 근간.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는 뭐가 직접적으로 조절한다? 네,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뇌파에 지배를 받는다. 뇌파는 뇌에서 오는데, 이 뇌에 뭐가 들어가서? 예, 영적 에너지. 이 영적 에너지는 또 어떤 에너지예요? 신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왜 신적이에요? 우리 인간 차원이 아니고 초인간적 차원입니다. 그렇죠. 초인간적 에너지를 또는 뭐예요? 정신적 에너지, 정신력, 또는 생기. 또는 힘,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인 뇌파를 지배해서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한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근간이다. 자, 그래서 이런 힘을 여러분의 입장에 가장 가깝게 적용을 하면 저 힘은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돼야 돼요? 자연 치유력이 된다. 자연 치유력, 자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쉽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고?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자연 치유력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자연 치유 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치유 중에 제일 놀라운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어떤 암 환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종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6종. 미국말로는 사르코마라는 암입니다. 이 암에 걸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6종이 낫는다면 굉장한 일이죠, 그렇죠? 이 6종은 어떻게 해서 나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T세포의 그 유전자, 무엇을 생산하는 유전자? 네, 자연 항암제. 그게 생산되면 6종도 문제 없다니까요. 네. 그러나 현대의학적으로는 6종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암제가 없어. 네. 자, 이 육종이라는 병이 낫는다면 이건 놀라운 치유입니다. 그러면 이병 중에 최고의 병이 무슨 병이에요? 병 중에 최고의 병. 이 병에 걸리면 끝이야. 몰라요? 병명 간단해요.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죽는 병,
죽어. 자, 이 죽음이라는 병을 치유한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의학적으로도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우리 의사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유전자가 변하네? 이렇게 됐듯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끝이 아니네? 죽어도 뭐예요? 살아나네? 라는 이 획기적인 의학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했냐면 최근에 이 생물학계에서 어떤 분야가 새로 발전하고 있느냐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냉동생물학. 이 냉동생물학이 발달한 이유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아주 먼 도시에서 막한 대여섯 시간 떨어진 그런 어떤 시골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심장 마비에 걸렸다. 그럴 때그 사람을 이제 병원까지 도시로 데리고 와야 돼, 비행기를 태워서. 근데 그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 걸린다. 그러면 1시간, 2시간에 그 환자 죽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병원까지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냐? 그거를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안 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연구하다가 얽히면 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얽히면 얽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건희 씨도 한때 잠시 동안 얽혔다고 그래요. 심장 마비가 왔을 때. 그 수술할 때도 얽히는 마취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냉동을 시켜, 그래서 동물 실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얽혔다가 한두 시간, 세 시간 또는 한 10시간 이렇게 얽혔다가 녹이니까 살아나요. 세상에 우리가 얼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얽히면 죽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학계에서 쇼크를 받으니까 이게 동물들이라도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핸드폰은 보니까 살아있네요. 여기 뭐가 나오니까. 예, 걱정. 이 살아있어요. 그쵸? 이 핸드폰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가 뭐예요? 전기입니다.
전기 없으면 핸드폰은 뭐예요? 죽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예요. 하. 우리 사람의 사람도 뭐예요? 전기 가지고 살아. 이 전기 없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자, 이 핸드폰은 전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이 핸드폰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전기가 생명이지 않고 이 전기를 지배하는 뭐예요? 이 영적 에너지가 생명이에요. 얘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 사람도 전기가 통해야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기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에너지가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은 뭐 없는 사람이요? 생명 없는 사람이지. 응.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려면 뭐가 들어오면 돼? 생명이 들어오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생기라고 할 때 생기 또는 뭐요? 생명력. 생명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생명 에너지가 있다면 죽은 동물도 어떻게 살아? 이 생명 에너지가 없어지면 모든 유전자는 다 꺼져서 죽어버려. 이 핸드폰은 이 핸드폰의 생명 에너지가 되는 것은 전기예요. 전기가 나가면 죽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동물도 그래. 얽히니까 죽어요. 왜 얽히면 죽을까요? 자, 동물들도 무슨 에너지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까? 생명 에너지예요. 그 생명 에너지는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예요. 이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전기를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살 수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이 생체 전자파를 조절 안 해주면 우리 유전자는 작동을 안 해요. 맞죠? 네. 그러면 얼었던 동물이 죽어. 그러다 녹히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 여러분 이어령 씨 아시죠? 그렇죠? 이어령. 이어령 씨가 그분이 아주 깐깐하고 그렇죠. 아주 분석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분만큼 똑똑한 사람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똑똑해요. 아는 거 많아. 그러다가 지난 한 10년 전에 그 딸이 암으로 고생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아빠가 이어령 씨가 하나님께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한 그 책을 쓴 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 1장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금붕어의 얘기가 나옵니다. 금붕어. 아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 물리과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그 국문과 동기 동창 생하고 결혼해서 이제 서울 시내에서 사골세빵. 그때가 1950년도. 네? 참 무지무지하게 힘들 때요. 근데 그때는 겨울 되면 얼마나 추웠어요? 어? 방 안에 있는 뭐까지 얼었어요? 요강까지 얼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사골세빵이 너무나 삭막하고 그래가지고, 금붕어라도 키우자 이렇게 됐대요. 젊은 부부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는 뭐 어항 같은 것도 귀했으니까. 그래서 조그만 어항을 하나 구해 가지고 금붕어를 키웠어. 근데 어느 날 밤 되게 추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항이 뭐요? 꽝꽝 얼었어. 금붕어도 꽝꽝 얼어 가지고 완전 죽었어.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금붕어를 참 좋아했는데 죽은 게 불쌍해서 이제 그래도 땅에다가 묻고 장례를 지내주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금붕어를 어항을 깨야 되잖아요. 어항 깨가지고 또 얼음 깨다 보면 금붕어 시체도 어떻게 찢어지고 그럴까 봐 아무래도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그냥 어른 어항을 두고 직장에 나갔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저녁 좀 늦게 퇴근을 해보니까 낮에 날씨가 따뜻해 풀려가지고 예, 물이 다 녹았는데 어항 속에 금붕어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이 여령 씨가 생명이란 게 뭘까?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것이 살아날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암, 여러분의 당뇨병,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는 것도 다 이게 뭐예요? 영적 에너지. 이런 진선미 사랑입니다. 그런데 병 중에 최고의 병은 최악의 병은 죽음입니다. 이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신적 영적 에너지인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면 죽은 것도 뭐예요?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죽은 동물이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영적 에너지, 곧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냉동 생물학 때문에 야, 이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제 이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걸 조사를 했어요. 이 캐나다에서 두 살짜리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그런데 추운 겨울밤에 얘가 눈 보라치는 겨울밤에 얘가 뭐 꿈을 꿨는지 아무도 모르게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갔어. 아침에 깨서 엄마가 아기를 찾아서 없는 거야. 귀신 고칼로스야. 그래서 온 집안 뒤져봐도 애가 없어. 그래서 창밖을
한숨을 쉬며 창밖을 내다보니까 마당 한 가운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뛰어나와서 눈을 헤쳐보니까 애가 얼어 있는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그런데 걔를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런데 마침 그 병원에 냉동생물학을 아는 의사가 있었어. 그 의사가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녹히는 기술이 녹히는 것도 참 조심조심 녹여야 돼요. 애가 살아났어. 자, 그런 상황이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제일 유명한 사건은 한 3년 전입니다. 그 이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모든 마약 사범은 사형이에요. 교수형이야. 그래서 37살 난 청년이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사망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사망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뭐. 자, 맥박 없음. 그렇죠? 심장, 청진기 딱 들으면 심장 안 뛴. 혈압 재면 혈압 없음. 그 다음에 또 뭐 봐요? 네? 눈동자 봅니다. 이렇게 보면 죽은 사람은 눈동자가 어떻게 해요? 동공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어요. 그런데 밝은 빛 전지불을 착 비춰주면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 벌려진 동공이 어떻게 돼요? 쫙 쪼물어듭니다. 그게 안 오므르들면 그건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사형 집행으로 교수형으로 인해서 이 환자는 사망했음이라고 사망 확인을 의사가 공식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을 받고 교수형을 받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 후에 그 시신을 냉동고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야만 가족들에게 시신 인도가 법적으로 되는데 가족들이 좀 늦게 와서 이제 시신을 꺼냈어요. 꺼냈는데 서류 미비야. 가족들이 해올 서류가 이게 미비야. 그래가지고 또 뭐 동사무소 갔다가 시청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하루 종일 예,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는 동안에 그 시신이 냉동고에서 이제 꺼냈으니까 녹은 거야. 서류 다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하고 결제 받고 시신을 가지러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비닐백인데 그게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이란 정부 법무부는 다시 사형시켜야 된다. 그게 강경파야. 왜 마약한 놈이니까 죽여야 돼? 근데 이제 좀 뭐예요?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랬게? 법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돼. 왜? 사형 집행했어? 안 했어? 했어. 죽어서 안 죽었어? 죽었어. 의사가 사인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그 마약 사용으로 인한 사형이라는 형벌은 그 환자가, 그 죄수가 받아서 죽었어.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는 마약한 일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이게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다시 죽인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죽이라는 사람들과 죽이면 안 된다. 이건 뭔가 신의 섭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반반씩 나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온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서 결국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건 신의 섭리 같다. 살려.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뭐예요? 주자에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는 이 각 대학, 유명 대학 응급실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 정의를 바꾸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동 소생 현상. 근데 그 자동 소생은 영어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영어입니다.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상당히 어려운. 그 이거를 쉽게 만들라고 뭐라고 붙였냐면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붙였습니다. 나사로 알아요? 성경 보면 젊은 청년이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이 살리는 그런 그 청년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제가 옛날에 1988년, 89년 막 이상구 그러면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현상을 뭐라고 불렀게? 이상구 증후군이 신드롬이라고 불렀어요. 네. 자, 이제 그런 나사로 증후군이라는 그런 새로운 명칭이 등장할 만큼 죽었다가 살아나는 여러 경우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통계를 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기존 관념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뭐예요? 자꾸 바뀌는 거야. 우리는 뭘 모르고 그렇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유전자는 절대로 뭐야? 안 변한다. 이런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있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는 것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생명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은 초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일어날 수, 영적인 차원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는 뭐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차원에서 나아야 돼? 예, 인간적 차원 이상에서 나아야 돼. 초인간적 차원에서 나아야 돼. 초자연적 차원이라야 돼. 그것이 바로 영적 차원이요, 신적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개념이 확실히 섰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기술로서 낳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신 차원에서, 신적 차원에서. 자, 제가 여러 말을 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무리 들어도 왜요? 한번 보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에 산에 사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산 속에 숲 속에서 사는 개구리들인데 얘들은 눈이 온다 그러면 얼어버려요. 얼어버려요. 그래서 얼어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요 개구리들이 봄이 오면 살아나요. 녹으면. 그래서 그 주로 산이니까 도시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렇게 아무리 뭐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이렇게 우리 동네 산에 개구리들이 얼었다가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살아난다고 해도 믿게 안 믿게? 안 믿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냉동생물학자, 과학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와서, 냉동생물학자들이 와서 그 개구리를 여름에 와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실험실로 가져갔습니다. 실험실로 가져가서 실험실에서 얽혔어요.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들을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예, 냉동고로 가져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냉동고의 온도는 영하 8도입니다. 밤새도록 얽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플라스틱 박스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돌처럼 딱딱 소리가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뇌파를 검사해봐. 뇌파도 없고. Yet 완전히 죽었어요.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and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아, 살살 녹힙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솔직히. 자, 이제 이런 게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끝이 뭐예요? 아니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서 지금 크라이오닉스라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돈 많은 부자들이에요. 어떤 불치병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죽은 즉시 딱 밖에서 기다립니다. 큰 컨테이너에 그 냉동장치 최고급 냉동장치가 된 해서 죽었다 그러면 금방 집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시체 꺼지고 나가서 차차차차 썰고요. 그래가지고 10년, 20년, 30년 주로 한 50년 얽혀놔. 놨다가 50년 후에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때는 녹여서 한번 고쳐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크라이오닉스 그래요. 이거 여러분 돈 4억 있으면 하세요. 이 4억짜리. 자, 그래서 죽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어도 살아날 수 뭐예요? 있다.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죽는다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거? 생명이 없어지는 거. 살아난다는 것은 뭐예요? 없어진 생명이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얽히면 죽어요? 우리는 자꾸 얼어서 죽는다 그래요. 얼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얽히면 뭐가 나가서 죽어요? 생명이 나가서 죽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도가 적당할 때는 생명이 들어와 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생명 나가니까 죽어요. 그러다가 다시 녹아서 체온이 뭐예요? 올라가면 생명이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얼어서 죽고 녹아서 사는 게 아니고 얼어서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이 아하 지금 생명이 들어와서 작동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생명은 나가요. 그러다가 따뜻해져서 체온을 올리면 아하 이 온도에서는 유전자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생명은 온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온도를 생명이 들어와서 아주 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체온을 적정 체온이라고 그럽니다. 적정 체온. 인간의 적정 체온은 몇 도예요? 네? 36.5도입니다. 그래서 36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그 적정 온도의 그 범위가 어떻게 해요? 좁아요. 그래서 조금 뭐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컨디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옷을 껴입는 거예요. 체온이 자꾸 떨어지면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작동 못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기가 드는 거예요. 추우면 감기가 들죠. 추워서 감기가 들리는 게 아니고 추워서 내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이 내 유전자를 잘 조절할 수가 없어서 생명이 그렇게 되면 내 T세포에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면역물질 생산이 잘 뭐예요? 안 돼서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에게 불리해. 아시겠죠? 응. 자. 여러분,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네? 생명보다 저게 재밌는 모양이지. 네? 자, 여러분. 이 생명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한다면, 암쯤 낫는 거야, 뭐요? 세 발에 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알아야 돼? 이야, 생명 에너지란 게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뭐예요? 알면 생명 에너지가 생기가 뭐예요? 넘치게 돼. 야, 생명이 있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암 낳는 건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생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명을 기억하려면. 에? 자, 우리 생명을 구호로 만들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생명! 해보세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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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나는 치유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왜 뉴 스타트를 해서 낫냐? 병이 낫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죽은 자도 뭐요? 살린다. 그러므로 내 병도 낫는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80년, 90년을 살다가 죽으면서 생명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면 헛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야, 이 생명이란 것이 있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최근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이 뭐냐 그러면 엉뚱한 소리였어. 물이 생명이다. 아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물 부어주면 살아나게. 물은 물이지 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죽지만 왜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몸속에 물이 없으면 생명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생명이 안 들어와. 그래서 죽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생명이 안 들어와서 죽어. 생명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우리 뉴 스타트는 뭐예요? 물 마시자 이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생명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유전자를 어떻게 잘 조절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적정 체온이 이 생명이 세포 속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여건입니다. 온도가. 근데 그 기본 여건, 그래서 온도도 외부적 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적 환경, 적정 환경이 되면 생명이 왕창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부적 환경적 여건이 자꾸 나빠져. 서울의 공기도 나빠지고, 예, 물도 나빠지고, 예. 먹는 음식도 막 기름기에다가 맵고 짠 음식에다가 막 모든 기본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 몸 안에서 생명 에너지가 뭐예요? 떠나. 그러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니까 생명을 막 밀어내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암이 이렇게 많은 거야. 여러분 이제 세 명, 두 명 반 중에 한 명이 걸린대. 이거 뭐 독감보다 더 많이 걸려. 이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그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반드시 뉴 스타트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오늘 아침에는 제가 융합의학이라고 그랬는데, 뉴 스타트는 이제 다른 명칭으로 무슨 의학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생명의학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생명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환경적 뭐요? 여건을 구비시켜주면 생명은 언제든지 자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질병들을 치유시켜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도 그걸 거짓말이라고 사기친다는 사람은 조금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이제는 그 말 알아줘. 자, 여러분 중에 아마 교회 나가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이 재밌는 현상은 이 성경책만이 죽은 사람이 뭐예요? 살아난다고 자꾸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성경책만이 다른 어떤 책도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가르친 책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람들이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고. 이거는 놀라운 가르침이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은 이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그건 영적 에너지요. 그거는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가장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참 좀 웃기는 게 성경책에는 맨날 죽은 사람 산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뭐 죽은 사람 사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 성경은 막 시초부터 죽은 사람 사는 얘기야.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은 흙덩어리야. 자, 머리카락을 흙으로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멋지게 사람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사람 살아있어 죽어있어? 죽어있어. 흙이야. 원료가 흙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어 주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났다. 처음부터 사람 살리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뭐 또 지나가면 또 죽은 사람 사는 얘기 또 나오고 그런데 그 성경을 믿는다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교회 댕기는 교인들한테 죽은 사람 사느냐고 물어보면 안 산대. 그래 놓고 뭐 믿는다고요? 성경 믿는데 안 믿으면서 죽은 사람 사는 거 그게 죽은 사람 어떻게 사냐 그래서 하면서 죽은 사람 살린다는 이 얘기를 가르치는 성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위 신앙 믿음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상당히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엉터리 신앙이 있게? 뭘 모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예, 껍데기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신앙은 그건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죽은 신앙이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실제로 생명이 있다. 네. 실제로 생명.
자, 이제 마무리. 자,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에 뭐가 펴요?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도 겨울에는 안 펴. 왜? 온도가 너무 좋으니까 생명이 와서 활동을 못해. 그래서 따뜻해지면 생명이 온다고. 그래서 꽃나무마다 좀 추워도 생명이 오는 나무가 있고 뭐요? 매화꽃 이런 거 그렇죠? 산수유 이런 거. 어떤 건 뭐요? 상당히 더워야 꽃이 피는 거. 다 나무마다 달라. 자,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식물이고 동물로서 이 온도가 딱 맞으면 생명이 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병아리, 맞아요, 병아리. 예. 계란이 병아리가 돼. 엄마가 반드시 품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뭐만 맞춰주면 돼? 38도 온도만 맞춰주면 돼. 되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와가지고. 계란이 뭐가 돼요? 세상에 계란이 병아리가 돼. 자, 생명이 있는가 하고 생명이 없는가 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는 썩어요. 생명이 나가자 말자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거는 뭐예요? 안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자, 생명 있는 것은 안 썩는다. 생명 없는 것이 썩는다. 왜 썩는 줄 아세요? 그거는 이 우리 환경 속에 부패 박테리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패 박테리아가 생명이 있으면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면역 물질이 생산돼서 부패 박테리아가 빨리빨리 번식을 못하도록 억제하기 때문에 안 썩어요. 그러나 생명이 탁 없어지는 순간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시키는 면역 물질이 생산이 뭐예요? 안 돼. 유전자 꺼져버리니까. 그러면 금방 썩기 시작해요. 자, 기억하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안 썩는다. 생명 없는 것이 썩는다.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진짜 쉬워요. 여러분, 계란이 살아있어요? 생명 있어요? 없어요? 계란이. 네? 자, 생명 있다, 계란 살아있다, 손들어 보세요. 압도적 대다수네요. 그 이 손든 사람들은 계란 썩는 걸 못 봤어 아직. 계란이 살아 있단 뭐요? 안 썩는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 생각했죠, 그렇죠? 계란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네. 온도가 낮을수록 잘 썩어요, 높을수록 잘 썩어요. 네. 그래서 냉장고 안에 계란을 넣으면 오랫동안 안 썩어요. 왜? 온도가 낮을 때는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하니까. 그 계란 얽히면 안 썩어. 자, 그래서 25도에서도 썩어요. 28도에서도
썩어요. 상당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영 멍텅구리죠. 예. 생기기는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네요. 하여튼 뉴스타트는 재밌어요. 자, 28도에도 썩어? 30도에도 뭐예요? 썩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습니다. 32도? 요즘 같으면 굉장히 빨리 썩습니다. 35도 어떻게 해요? 후닥닥 썩어요. 36도? 37도 금방 썩어요. 38도? 38도? 진짜로 후닥닥 썩어야 될 계란이 안 썩어. 안 썩어, 이놈의 계란이. 왜 안 썩어요? 생명이 그때 들어오는 거야. 생명 들어오면 38도에서도 안 썩어요. 박수! 이야! 그냥 후닥닥 썩어버려야 될 계란이 안 썩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하루 이틀 안 썩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뭐예요? 안 썩어, 38도에. 왜? 생명 때문에.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이거 기적이요, 아니요? 기적이요. 계란이 38도에서 열흘 지나도 안 썩는다. 이 기적이요. 뭐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이 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어떤 질병일지라도 생명이 오면 나을 수 있게 되어 뭐요?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강시장하기 전에 보신 송영빈 씨 폐암 말기야. 병원에서 가만 없다 그랬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뉴스타트하고 6개월 후에 병원 턱 가니까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런 거죠. 그 기적은 왜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생명은 그것이 당연한 거야, 그 기적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병 낫는 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뉴스타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뭐예요? 그 당연하게 나아야 될 게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 걱정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뉴스타트가 제일 안 되게 하는 방해가 뭐예요? 걱정이야. 이런 회복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아이고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낫다면 뭐예요? 나도 낫겠네. 이렇게 아시겠죠? 그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계란이 38도인데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나도 안 썩어, 18일이 지나도 안 썩어, 20일이 지나도 안 썩네. 21일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삐약! 그러게.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38도에서 20일 동안 안 썩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아, 여러분께 삐약! 하고 나오네. 생명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이 생명의 존재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야! 네. 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동안,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동안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